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성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성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현재 22살이고, 고민이 있어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전문대 군사학과를 나와 졸업했고, 군입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전문대 군사학과를 나오면 부사관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이유는 요즘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 부사관과 장교와 같이 군 간부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많이 안 좋아 부사관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역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에 대한 시급이 적어 24시간 일하고 만원 받고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오죽하면 전역하고 지원율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내가 잘못 지원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면 최소 4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 4년이란 시간이 엄청 길고 병사랑 부사관이랑 월급도 차이가 안 나는데 차라리 병으로 입대해서 전역하는 게더 나을까요? 원래 고등학교 때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직업군인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 같아 가까운 데 가자는 생각으로 제가 사는 지역에 전문대 군사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군사학과를 안 가도 부사관 할수 있는데 굳이 왜 다니고 있을까? 차라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병으로 입대해서 병생활을 해보고 결정해도 좋았을 텐데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졌지만 눈치껏 다녀 얼떨결에 졸업하고 현재는 어머니가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오전에 직원 한명 쓰고 저는 보통 오후에 나와서 어머니 밑에 일하면서 가위가 바쁘면 오전 오후 나와서 같이 일하는 식으로 거의 반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밑에 일한 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이 있는데 형이랑 저랑은 한살 차이고 저희 형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형 말로는 부사관으로 갈 거면 육군은 절대 가지 말고, 갈 거면 차라리 공군으로 지원해보고, 떨어지면 병으로 입대하라고 하고, 저희 큰형도 부사관이랑 병사랑 이제 월급도 별로 차이 안 난다고, 그냥 병으로 입대해볼 생각 없냐 하고, 그래서 이번에 공군 부사관 지원해보고 떨어지면 병으로 입대할 생각인데, 붕어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원래 부사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부사관 이제 지원율이나 부사관 인식이 안 좋아서 뭐 그것 때문에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드냐면 오히려 지금이 부사관 가기 적기라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남들이 부사관 가기 좋았을 때는 장기 지원율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장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지금 오히려 가면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없다는 거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장기 학교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부탁한 지원이 낮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말뚝박어 목적으로 간다고 치면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군대에 오래 있고 싶지도 않고, 뭐 요즘에 군대에 대한 문제에서 민감하다면, 뭐 병으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병사하고 하사하고 월급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사하고 이제 병사 월급 차 점점 가면 갈수록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군대에서 하사만 할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게 24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24시간 군대에 있는 거지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사관도 잘거다 잡니다. 대신 이제 부사관이 요즘엔 작업에 많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뭐 간부 대접 받으려고 일안 하려고 부사관 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24시간 하진 않습니다. 병사가 있는데 왜 24시간 하나요? 대신 잡부로 일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사관이 돈 주고 밥사 먹는 겁니다. 성찬이 만원 똑바로 합시다. 원래 부사관이 옛날부터 밥은 원래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밥을 사 먹습니다. 애초에 당시 부사관이 밥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원래 직원군인들은 밥사 먹어요. 옛날부터. 왜냐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모든 공무원들은 밥을 사 먹습니다. 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 밥을 나가서 사 먹든, 아니면 이제 군내에서 식당에서 먹든, 돈 주고 먹어야 돼요. 이거 자체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사관 장교들도 애초에 공무원입니다.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밖에 있는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소방 공무원도 그렇고 지자체에 있는 일반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밥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런 거지. 이게 이슈가 된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부사관 이슈가 된게 뭐냐. 훈련을 갔는데 이제 병사들은 밥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부사관들은 밥을 사 먹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병사들은 이제 밥을 지원해 주는데 밥을 안사 먹어도 되는데 이제 간부들은 훈련까지 나왔는데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들이 전역할 때 이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오히려 지원하려고 할때 지원하면 장기대가 어려워. 예. 한참 부사관에 인기 있었던 시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인기가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인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장기 하고 싶어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 중반대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해서 한 2015년까지는. 장기 되려고 했는데 벌머리 실패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장기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슈가 되면 또 부사관 사정이 또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당장 안 좋으니까. 당장 안 좋으니까 보는 건데, 군대도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애초에 부사관이 말도 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4년하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말뚝을 박을 목적으로 가면, 또 지금이 적기이기도 해요. 왜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니까. 안 가질 때, 장기돼 버리면 또 좋으니까. 나중에 또 부사관들 이렇게 뭐 입지 올라가서 뭐 이제 급여나 복지 같은 거 좋아지면 또 그때가 또 지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항상 그래. 우리 사람들이 뭔가 이제 눈 밖에 났을 때,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지원하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공무원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경륜이 떨어지니까 이제 공무원 인기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나중에 되면 몰라. 경제 위기 터지면 또 부사관 지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생활 맞을 거 생각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군생활 맞아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군대는 원래 적성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때 되니까 군대 가는 거고 훈련 받는 거지. 군대가 체질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니까 가는 거죠. 그 요즘에 군대는 그러기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못 시켜요. 요즘에 스마트폰 다 있어가지고 군대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가 다 알려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부산 가기도 마음먹었잖아. 마음먹어서 학과를 지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가면 저 학과는 의미가 없죠. 돈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굉장히 소심하고 우유부단합니다. 이거는 군대를 떠나가지고 본인 인생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군사학과 간다는 건 부사관을 가려고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부사관 제도가 뭐 크게 나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가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와가지고 또안 가겠다고 우물쭈물하면 그리고 남의 말 시키면 있는 것 같아요. 군생활이라는 게 각자 생활이랑 다른 건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안 가고 가고 본인 자유인데 노선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것저것 재고 그뭐할 거냐 말입니까? 설령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부사관 신어가지고 일반병으로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럼 저 부사관 군사학과는 써먹지도 못할 건데. 다시 학교로 가야 돼요. 그럼 24살이죠. 24살에
물리치료학과라고 했죠. 물리치료학과면 제가 알기로는 저 보건대 같은 3년제가 있죠. 갔다 오면 27이야. 늦깎이에요. 그리고 물리치료하는 것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몸을 쓰는 거예요. 오로지 몸을 하는 거죠. 이건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부사관이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사관이 장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또 부사관 소리 하겠다 달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안 가지잖아. 이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예요, 기회.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정말 이제 관심을 멀어졌다는 거는, 오히려 장기 목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알려지면 부사관 제도 같은 거 다시 또 좋아질 수 있어. 왜냐하면 부사관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병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중간 거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거를 계산시키려고 하겠죠. 병사도 계산시키듯이.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많이 나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일단 본인의 우유부단한 그 마인드부터 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네. 뭐냐 하면 이제 와가지고 부사관 안 간다고 하니까 더 웃기네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 사람이. 겁도 많고. 그리고 너무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이끌리는 것 같아. 아니, 일단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부상 가려 마음 먹은 거잖아. 마음 먹었는데 막판에 와가지고 흔들리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남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 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사람이 있잖아요. 하기 전에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기 전에 걱정하면. 해보고 나서, 겪고 나서 내가 물리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극복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되면 뭐 포기하든가 다른 거 하든가 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겁만 먹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일단 요즘에 군대라는 게 딱히 힘든 건 별로 없어요. 힘든 것들이 요즘에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할수 있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부산이 본인이 부사관 안 가겠다고 하면 군대를 어떻게 할 거고 가고 나서 어떻게 적응할 거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잖아요. 아니면 뭐 군대 일찍 갔다 와서 병을 왔다 어머니 가게를 뭐 인수하든가 배우든가 어머니께서 뭐 무슨 가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미 군대에 대한 겁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군대 가혹행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군생활하기 좋아졌어. 요즘에 조금만 부조리가 있으면 다 알려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부사관 생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면 지원하시던가. 아니면 부사관의 정이 떨어지고, 부사관 말고 다른 게할게 있다. 그 명확한 게 있다. 그러면 병사로 가가지고 병사로 근무하고, 남아가지고 하시던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만약에 부사관 장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 관심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부사관 뭐 이제 급발 떨어졌다, 뭐 이제 인기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경제가 어려져 봐. 그러면 또 안정적인 직장 인기 많거든.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 하겠다고 다시 들어올걸? 지금하고 달라질 걸 한번 보세요. 나중에 버블 경제 붕괴되고 나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이제 사기업 채용 같은 거잘안 되고 그래 봐. 그러면 또 부사관 인기 많을 거야. 군대에서 또 부사관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부사관은 어떤 처우나 뭐 복지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 아닌데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인 의지가. 본인이 뭐 부사관에 대해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사관에 지금 가기엔 적게 해요. 지금 가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지원율 떨어질 때 지원하는 게, 틈새시장 공략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군대라는 것은 원래 하다 보면 다 적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응하는 사람 없습니다. 애초에 군대라는 곳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응합니까? 군대라는 곳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병으로 가실 거면 갔다 오고 나서 뭐할 건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뭔가 제가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영장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영장은 부사관 지원하겠다고 미룰 수 있어요. 가게에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사유가 있으면 사유 제출을 하면 갈수 있다니까. 영장 그 날짜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날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유서를 제출하면 또 미룰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사관 지원하겠다고 하면 되죠. 저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죄송한데. 사연자분이.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융통성이 없어 보여. 말하는데. 일단 군대라는 것은 요즘에 어느 정도 다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본인이 병사를 가는 게 좋은지 부사관에 가는 게 좋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래도 부사관 한번 가고 싶다. 지금 가보면 장기 되게 좋을 것 같으면 지원하셔도 되고. 대신에 부사관 생활하면 단점은 단점은 뭐냐 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는 좀 힘들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아마 근무지를 많이 이전할 겁니다. 요즘에 순환보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할지는 잘 몰라요. 만약 그런 게 싫으면 병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병으로 가더라도 갔다 오고 나서 뭐할 건지를 또 확실하게 정해보시고. 손 확실하게 잡으시죠.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으로 우물쭈물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오고 나서. 내가 봤을 때 본인이 군대 갔다 오고 나면 그건 고쳐야 돼. 우유부단한 성격. 소심한 거.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할때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그 우유부단한 거는 사회나 일체 쓸모가 없거든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나이가 어디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생각 중인 거지 뭔가 확실하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군대 갔다 오시죠. 그러면 부상할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사병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요즘 사병으로 가도 어려운 거안 시킬 겁니다. 예. 네. 어려운 거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부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봐봐, 이분 얘기하는 게뭐 욕점이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부상할 생각이 없었네요.
아니, 밖에 나가서 확실히 알것 같으면 빨리 군대 갔다 온게 낫지. 빨리 병역의 의무를 치운 게 낫죠. 봐봐, 뭔가 말하는 게 굉장히 뭔가 답이 없어. 만약 본인이 그냥 뭐 단체 생활 안 맞을 것 같으면 빨리 병으로 갔다 오십시오. 병으로 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 별거 아닌 거를 말 질질 끌어. 그런 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고 나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저분이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뭐 부산 갈 이유 갈 마음이 없네요. 부산 아까 나왔지만. 뭐, 그럼 빨리 병사로 가든가. 근데 본인이 부사 갈 생각이 있는데,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면, 저는 이것만으로는 안갈 이유는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래. 부사관의 처우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부사관의 이제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장기예요, 장기. 장기 근무입니다. 장기 근무 받기에는 또 지금이 적기예요. 왜냐, 지원자가 없고 전역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장기 티오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옛날에 제 아는 지인이 부사관할 땐 장기 티오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엄청 치열했습니다. 장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장기를 해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워낙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사관이 그리고 장기가 되면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장기가 되고 또 상사까지 달아버리면 또 그렇게 바쁜 게 아니고.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아무튼 뭐 본인이 잘 선택하시고요.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으시려면 독하게 먹으시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선택을 안 하실 거면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입대하겠다 그럼 부사관이고 뭐 선택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특기 받는 게 어려워. 특기 받는 게. 저분 뭐 특기도 없잖아요. 그 일반 병이잖아. 일반 병 공군으로 잘안 받아주잖아요. 빨리 갔다 오는 거 좋아, 빨리. 그냥 10월 달에 영장 나오고, 영장 나올 때까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일하면서 용돈벌이 하고, 그러다가 그냥 10월 달에 입대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져요. 본인 여기 반백수라고 했는데 백수도 아니에요. 일하고 있잖아. 부모님 가게 직원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가게 점원이죠. 이게 무슨 백수입니까? 백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몸 건강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준비 잘 하시고 입대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봤을 때는 님 부사관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그건 있어요. 본인이 좀군 입대를 늦게 하는 건 맞아. 지금 22살에 10월 달이면 군대 입대를 늦게 하는 게 맞아요. 이럴 것 같았으면 좀더 일찍 준비하시지. 이럴 것 같아서 부사관 아까 나오지 말고 20살, 21살에 빨리 이제 입대하고 나서 거기서 부사관하는 거 보고 아, 저거 괜찮겠니 싶으면 그때 가서 뭐 전문화 사든가. 부사 바꾸던가 아니면 난 빨리 밖에 나가서 일하겠다 싶으면 전역해야겠다 좀 빨리 입대했으면 이런 고민이었을 텐데 어중간한 나이에 지금 이제 입대라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거기도 과도 부상을 할 거니까 아무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하나 정하고, 하나 정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뭔가 선택이 내한테 맞는 거 찾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잡았으면, 그 이후부터는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거. 뒤돌아보지 않는 거. 그게 본인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